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서 사실 저도 틀고 싶지 않아요. 훈훈한 거. 자, 우리 연정훈 형님의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몰래 찍은 거를 올린 거였구나. 네. 야, 너무 맞아요. 잘 따라하던데. 나랑 같이 한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는데 한가희 씨가 네. 완전 지드래곤이 엄청 팬이라고. 아 근데 저도 사실 좋아해서 네 그냥 보고 싶었어요 그 콘서트. 스탠딩 콘서트? 네, 그러니까 원래 그 계속 서서 소속사에서 이제 VIP석을 해준다고 했는데. 콘서트는 사실 스탠딩이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는 맛있다. 그냥 스탠딩으로. 커플룩은 누가 의도하신? 어, 저희 와이프가. 아. 저런 말이 너무 달콤하고 당연, 멋있지 않아? 네, 제 와이프가 이런 그러니까 말이. 저희가 연애할 때는 약간 처음에는 비밀 연애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러한 커플룩 입고 이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아, 연애 때. 네. 그게 이제 꿈이었구나. 비밀, 네. 비밀 연애였으니까. 굉장히 잘 놀잖아. 잘 놀죠. 난리 나요. 이거. 재수 씨, 가인 씨, 그렇게 활달한 분이 23세 결혼을 24. 아, 우린 다 만으로 얘기하니까. 맞아, 국민의 아, 적이 되었었죠. 정훈이 형도 어리지 않았었어? 28. 그래. 만으로 27. 근데 정훈이가 어리고 많건 남자들은 상관이 없지. 넌 잘 모르겠고. 넌 됐고. 넌 잘 모르겠고. 난 연정훈도 아닌데. 제가 예전에 연습생 때 2003년도 초반 이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특 씨가 한가인 형수님 엄청 팬이었어요. 결혼하기도 훨씬 전에 엄청 팬이었어서 저희 그 청담동 연습실 근처에 그 아마 한가인 누나가 다니던 미장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쪽 샵을 저희도 다녔거든요. 근데 그쪽 샵 선생님이 이제 특이한테 어머 야 가인이야 또 너무 예뻐 한가인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갑자기 이특 씨가 어! 나 한가인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기 그러니까? 혼자 가기 민망하니까 그래서 저를 끌고 막 갔어요. 봤냐 안 봤냐 물어봤더니 특이는 그때 한가인 씨를 먼발치에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감동을 먹어서 너무 예쁘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 이택 씨는 한가인 씨를 좋아하고 저는 손예진 씨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 약간 파가 갈렸어요. 그럼 그럴 수 있지. 이택이는 한가인 파였고 저는 손예진 파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들을 때 어때? 난 이게 진짜 궁금한 게 뭐? 너는 내 와이프를 안 좋아했다고? 이런 마음이 들어? 아니면은 그렇죠. 어? 약간 그렇죠. 약간? 아, 오히려 다 좋아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차지한 그 희열이 결국 내가 그럼 그럼 내 와이프가 한 거 아닌데 네가 안 좋아했다고 이제 또 멋있게 잠을 자는 자기야 사랑이 한번 날리나요? 응 그 제이샤? 아니야 근데 뭐. 오빠는 벌써 이미 마신 거 같은데 어 원종이 형이 달렸어 엄마 얼굴 빨갛고 이러면 어떡해? 안 빨개지려고 하지 어 뭐야? 샵 처리. 아니 영상 영상 통화도 아닌데 이렇게. 아, 그러니까 영상 통화하는 거 알았다. 게임 제 재화 왜요? 앉아 지금. 어디가? 바꿔봐 바꿔봐. 알았어. 게이야 게이 아빠 아빠 아빠. 어때? 여보세요 오빠. 여보세요. 제이야. 아빠 말해봐. 아빠 딸 해봐. 아빠 아빠. 오. 우리 제인 누구 딸이지?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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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야 아빠 빨리 하고 갈게요. 얘 자고 있어. 네 누구 딸? 아빠. 여보 왜 죽는 거야? 여보야 그냥. 여보 근데 감동적이다. 어떡해. 완전 심쿵. 와, 이런 놈을 결혼하고 싶다. 아빠 빨리 끝내고 집에 간대. 아침 7시에. 아빠 누구 딸? 아빠 누구 딸? 아빠 딸. 아빠 딸. 근데 그게 다 교육이잖아. 사실 그런 고민은 결혼해서 같이 고민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왜냐면 저도 결혼할 때 뭔가 와이프가 되게 어리고 빨리 결혼하게 되니까 뭔가 남들한테 뭔가 좀 더 좋아 보이게 보였으면 좋겠고 해서 결혼식도 되게 성대하게 하고 싶고 뭔가 이쁜 드레스 입고 막 해서 엄청 많이 후회되지 않니?
지금 조금 지금 와이프가 그리고 나서 이건 나를 위한 결혼식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오빠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 가족, 어르신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 따라줬는데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 오빠가 노력한 건 아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해줬어도 됐어. 그리고 나는 사실 나를 위한 결혼식이 안 돼서 좀 후회스럽긴 해. 그렇게 결혼한 게. 저런 여자를 만나. 아, 여자. 저런 여자를 만나. 그러고 나서 정말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해 나가는 거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디서 아이를 교육시킬 것이고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니까 어, 그래? 그 정도면 되겠어? 그럼 내가 일을 이만큼만 해도 되는 거네? 뭐 이렇게 같이 오빠 스트레스 받지 마. 오빠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해주고 같이 고민하니까 좋더라고요. 좀. 그 남편분이랑 같이 출연하는 어떻게 보면 예능이잖아요. 근데 예능 출연을 하시면서 약간 갈증이 좀 풀리셨어요? 그건 사실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배우는 사실 그 예능 결정하기까지 두세 달이 걸렸는데 이걸 할까 말까 사생활 공개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아, 집 내주고 그렇죠. 내 생활 아이들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데 안 할까 하다가 너무 아까운 게 제 신랑이었어요.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재밌고 충분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반할 만한 사람인데 그게 알려지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 게 아까워서 제 남편을 소개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한 거라서. 아 그렇다면 내가 오빠 잘 먹으면 취해? 아니 난 취해. 자기의 미모에 취해. 아니 나 그 방송 보면 막 연애 편지 써주고 이벤트 막 해주고 아우 알콩달콩하고 너무 예쁘대요. 그러면 드라마를 끝나고 바로 이제 서로 아니에요. 전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때 그냥 바로 안 끝나고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 연애를 할 때 아무도 모르게 사귀었던 기간이 있긴 있어요? 한 달? 아, 한 달밖에? 한 달밖에. 어,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왜냐면 그치? 우리가 몰랐어. 갑자기 결혼한다고. 갑자기 결혼한다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아, 진짜요? 누구랑? 우리가 알았어. 아, 진짜 사귄 적도 없어요. 잠깐만, 삼총사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삼총사 아니야? 삼총사 그냥? 그냥 너무 오래 친한 오빠로 알고 지내다가 맞아, 진짜 그렇게 그렇게 계속 거. 그렇게 지내서 이렇게 술 마시는 자리에서 계속 매일 만나고 이렇게 다 같이 있어서 한 여섯 명이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먹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야, 그냥 우리 이러지 말고 만나자. 어, 대놓고, 사람이 대놓고. 있는데 오, 이게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그래서 도망갔어요. 대리 불러서 갑자기? 너무 민망해요. 그리고 나서 두 달을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두 달을? 두 달 연락 안 하게 왜 안 했냐면 한 10여 년을 친하게 지낸 사람이랑 갑자기 사귀면 헤어지면 이 관계가 다 처져. 아예 남이 그렇지. 되니까 아. 그래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한 두 달 만에 드는 거야. 아.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섹션 TV MC 하고 있을 때 아. 생방송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드는 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했군요. 죽겁집네. 죽겁집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했어요. 오빠 나랑 술 먹자. 아. 어 그래? 우리 그냥 오늘은 둘이 보자. 그래서 둘이 만나서 고기를 선수인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소주를 한 세네 잔 계속 먹다가 오빠 그럼 우리 그냥 결혼하자. 뭐?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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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자. 뭐?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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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깐만 둘 다 그러면...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근데 좀 그럼 인교진 씨가 인교진 씨가 대리 불러서 도망간다. 결혼은 여기서 두 달 만에 또 결혼은 아니야. 결혼하자. 뭐 안지도 10년이 넘었고 멋지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뭘 사귀냐 부모님들 다 아시는데 그냥 그럼 결혼하자 하거든. 그래? 우와 그러더라고요. 우와 뭐야 이게 그 자리에서 시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저희 사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시아버님이 팬클럽 회원 그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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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 아빠로 아이디로 맞아. 되게 오래 활동하신 회원 너의 팬클럽 진짜 어, 결혼식날 아버님이 편지 써갖고 읽어주는데 울었잖아요. 역시 팬클럽 어 역시 팬클럽 제가 며느리가 되기를 되게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건강하게 아들 딸을 만나고 아름다운 예술을 살려 아들 행복하게 잘 살아가라. 결혼하자!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아가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